영상 좋아요랑 구독해 주세요. 어플 다운 많이 해주세요. 쇼핑몰. 우와, 이거 바뀌었어. 원래 안 그랬는데 이거 바뀌었어요. 개쩔지. 최신식이다. 지금 키가 엄마한테 있어서. 여보세요? 어, 열어주시네. 나이스. 됐다, 됐다, 됐다. 엘리베이터랑 끊길 수도 있어.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엘리베이터 끊길 수도 있다. 얘들아, 당황하지 마라. 방송 꺼지면 다시 들어오면 되니까. 영상 좋아요랑 구독하기 좀 해주세요. 됐다, 됐다. 기다려드리고. 네. 네. 올라가 버렸을 텐데. 네. 응? 먹어봤어요? 네. 갈비천왕 먹어봤어? 갈비천왕이요? 응. 네, 먹어봤죠. 맛있어? 네, 맛있어요. 잘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와, 개 오랜만이다, 진짜로. 와. 와, 진짜 나 눈물 흘릴 것 같아요, 님들. 일단 불을 다 켤게. 불을 싹싹 켜고, 무서우니까. 울리죠? 완전 울리지. 이제 여기가 이사 올 집인데, 여기가 내 방이었었는데, 진짜 오랜만이다. 내 방. 좋냐고요? 당연하죠. 아. 자, 입구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곧 있으면 이사 올 집인데, 저희 집입니다. 엄마한테 뭘 연락을 해요? 엄마님이 청소를 했는데. 입구, 여기가 신발장인데, 여기 신발장. 여기 안에 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거 예전에 우리 집에서 썼던 건데. 기다려봐. 자, 일단은 이렇게 현관이고요. 현관.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예전에 방송했던 집이었는데, 자, 여기가 내 방인데, 예전에 내 방이었었는데, 엄청 넓지? 완전 넓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네, 이쪽이 화장실이고 여기서 혼자 살아요 이제. 네, 욕조도 있고. 여기는 이제 집을 산 거여서 네, 혼자 삽니다. 그리고 이쪽이 대망의 거실. 크으, 존나 넓지 않습니까 님들? 몇 발자국 걸어야 돼요? 48평 아파트. 자, 개쩔죠? 네, 그리고 저쪽에 부엌. 그리고 이제 이게 아일랜드 식탁이고, 이게 원래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쪽,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냉장고 들어갈 곳이고, 여기가 이제 밥솥 들어가는데, 부엌.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이제 예전에 제가 옷방으로 썼던 데고, 옷방으로 썼던 데 보이죠? 옷방으로 썼던 데 이런 식으로 있고, 이쪽이 베란다 2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쪽이 베란다 2. 여긴 창고 같은 데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바닥이 들렸냐? 이쪽이 창고 같은데. 누구세요? 가 아니고 이쪽이 창고 같은 데인데, 베란다 또 싱크대처럼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이 이제 안방, 대망의 안방입니다. 안방, 여기가 베란다 2, 이쪽도 베란다인데 여기는 바닥이 좀 세련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창고가 있다는 점. 또 창고도 있고, 그리고 이쪽이 아까 화장실 보여드렸지만 이쪽은 비밀의 화장실 지렸죠. 예. 자, 그리고 또 불을 켜주면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샤워실도 딱 나오고, 샤워실도 딱 나오고, 이제 이런 집에서 혼자 삽니다. 안방 불 끌게요. 그리고 2단으로도 켜지죠. 더 밝았다 켜졌다. 아니요, 혼자 살아요. 이쪽도 끄고. 누구야? 누구한테 패매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자, 여기 화장실 2. 여기서 이제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여기서 방송을 시작했던 거야. 여기서. 야, 진짜 오랜만이다. 혼자 살면 외롭겠다고. 가구 들어오면 또 달라질걸요? 가구가 들어오면 또 달라지겠지. 와, 대박이죠. 이제 70인치 TV로도 이제 하나 장만하고 그래야죠. 개쩔죠, 여러분들. 이제 친구만 오면 되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해봐, 답장 좀 보낼게. SK. 이 집은 이제 그 집에 이제 다 빠지면은, 와, 진짜 개오랜만이다. 일단 오줌 좀 쌀게요. 네, 오줌이 너무 마렵거든요. 아, 여기서 싸는 오줌 오랜만이구만. 어떡하지? 오줌 다 튀겼는데? 이 집은요, 혼자 사는 집입니다. 여기서 월세도 안 내고 집을 산 거나 다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쭉 평생 지낼 듯 합니다. 완전 넓죠? 네. 어머니 집은 따로 있어요. 내 엄마 집은 파주에 더 넓어요, 여기보다. 엄마랑 아빠 집이 여기보다 훨씬 넓어요. 진짜 게으름아이다. 야, 칭찬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들? 청소를 했다고 했는데, 엄마가 분명히. 근데 발은 이래요. 하, 진짜 오랜만이다.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구만. 여기서 정환이랑 같이 대가리도 박았었지. 라오야, 몇 평이야? 48평이요. 좋죠? 지연아, 보고 있으면 카톡 하나 남겨라. 여기 월세 아닙니다. 산 겁니다. 네. 월세 아니고 산 거예요.
빚을 갚은 거라고 보면 되시겠죠. 알겠습니까? 이 집을 산 거예요, 라오님이. 예.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네. 일단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고시원에 살다가 지금 저는 사는 거 꿈도 못 꿨지만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 집을 왔습니다. 네. 이 집 매매가는 4억 5천인데 원래 예전에는 되게 비쌌거든요. 영상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억 5천이야. 원래 더 됐는데 이제 뭐 또 집값 다시 올라가겠지. 되게 오랜만이다, 그죠? 담배 하나 딱 여기서 피고 갈까? 진짜 오랜만에 오는 집이라서 좀 행복하네. 방송하자고요? 왜 방송을 합니까? 예? 와, 이 베란다 이렇게 여는 것도 되게 오랜만입니다. 목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지? 11층인데 목이 안 들어오겠죠? 들어올 만한 층수인가? 뭐 담배 피면 달라지겠지. 네, 중학생 때부터 부모님한테 손을 안 벌렸죠. 아니요, 전세가 아니라 매매예요. 매매. 방지에 서 있잖아. 매매 산 거라고. 부모님이 뒤에서 백이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 전에 방송을 보고 오십시오. 네. 오, 이제 월세 안 내도 되겠네. 이제 차만 있으면 완벽남이라 보면 되죠. 네, 오케이. 여기 원래 에어컨 그게 들어가는데 이사하는 사람이 빼갔네. 질문 맞습니다. 하숙하면 안 되냐고요? 짱 뜨자는 말로 듣겠습니다. 네. 봐봐, 핸드폰 내가 이거 배터리 안 챙겨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58%예요 벌써. 88%였는데 벌써 30%를 썼어, 방송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군대요? 저 좀 늦게 가려고요, 너는? 그동안 집들은 다 혼자 힘으로 한 건 알았는데 이 집까지 할 줄이야. 대단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집 언제 옮기냐고요? 집은 벌써 여기서 가구만 옮기고 인터넷 설치하고 자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지금 살고 있는 월세 집 있잖아요. 거기가 빠져야 그 짐을 싹 다 옮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 짐을 옮겨야 내가 그거 가거든. 근데 솔직히 20살 되는데 차도 살 능력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면허가 없어요. 네, 어렵거든요. 기능에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고 나오려고 하는 거야. 끝내주죠. 못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집? 네.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영상 좋아요랑 구독하기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리 깰 뻔했다. 큰일 날 뻔했네.
야, 채팅이 왜 없어? 살아있으면 1위라고 빨리 채팅 도배 좀 해봐, 얘들아. 어? 무슨 아파트냐고요? SK 아파트예요? 네, SK 아파트고. 다 봤어, 괜찮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칭찬해줄 만하죠? 칭찬해주세요. 지금 들어왔다고? 알았어, 이제 친구들 올라오고 있다니까. 네. 친구들 올라오고 있다니까 내가 알려줄게. 오늘은 그 월세 집에서 자요. 네네네. 그쵸. 아직 짐을 이사도 안 했고, 준비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지내다가 여기로 와야죠. 가끔씩 이 집에서도 만사할게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왔다. 오셨습니까?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여기가 이제 제가 이사할 집인데 48평짜리. 예! 이제 집에서 이제 예! 어때요? 엄청 넓죠? 예! 오! 이제 금수저 아니고 제 돈으로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괜찮아, 여기 내방 할래. 엎드려.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집에선 이제 월세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자, 친구분들, 자, 제 뒤를 따라와서 인사 한 번만 해주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자, 와, 일단은, 대박이다. 이제 월세 안 내고 삽니다. 이 집은 산 겁니다, 와, 여러분들. 진짜 존나 넓다. 자, 일단은, 다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저만 졸졸 쫓아오시면 됩니다. 예. 동거하기 딱 좋네요. 자, 이쪽이 화장실, 예, 이쪽이 화장실이고, 그리고 친구들 하숙하러 안 옵니다. 제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원래 제가 예전에 썼던 제 방이었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오십시오.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디까지 따라가죠? 자, 그리고 거실. 솔직하게 이게 그냥 방송에서만 보면 넓어 보이는데 거짓말 아니고 존나 넓어요. 그치? 개 넓어. 인정. 진짜 신넓어. 인정. 야, 여기서 솔직히 나 여기 MT 해도 돼.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부엌이랑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쪽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제2의 베란다. 야, 이거 아니고 전세집이야? 아니, 매매. 내가 산 거라고. 아예 산 거야? 이야, 금수저. 자, 여기고, 제2의 베란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작은 방인데, 여기는 제가 어렸을 때그 옷방으로 많이 썼던 집이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안방. 안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이제 제2의 화장실. 요런 식으로. 샤워실도 있고, 저쪽엔 욕실이 있었죠? 말해봐. 아니, 괜찮아.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베란다인데 여기는 좀 바닥에 신명나요. 네. 바닥에 신명나는데 여기에 또 비밀의 공간이 있다는 거. 여기 창고랑, 그리고 또 이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평수는 48평이고요. 네. 야, 48평에서 더 되는 것 같지 않냐, 근데? 48 아닌 것 같아. 터졌어, 이거. 내 방이다. 왜냐하면 화장대가 있거든. 이 다못이고요. 나오세요. 귀신 나옵니다. 네? 귀신 나옵니다. 나오세요. 네. 네, 좀 무서운 데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SK 아파트예요. 매매가가 4억 5천만 원입니다. 네. 4억 5천. 원래 집값이 더 됐는데 집값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4억 5천이에요. 야, 그럼 너 28년 돈 집값 오를 때 팔아야지. 그니까. 드디어 가셨네요, 형. 축하드려요. 그래, 동현아. 형이 잃었다. 유동에 들어갈까? 유동? 이제 여기서 혼자 살 거고. 자, 이제 새 집에서 우리 다 같이 담배 하나 필까요? 네. 예, 담배 들고 오세요. 너 안 비출게, 민영아. 아, 나 담배 있어. 그럼 바로 여기서 문 열고.
이번엔 또 셀카야. 자. 펴도 돼? 어. 친구들 실제 본 소감 좀 말해달라고 해주세요. 실제로 집 본 소감 말해달래. 아, 일단은 존나게 넓어요. 일단 씹좋아. 일단 내가 배달한 곳인데 존나 좋아. 싹 지려. 디저. 민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 자살해도 한이 없어. 나는 방 하나만 네. 줬으면 좋겠어. 뛰어내려 보실래 그럼? 그런 줄 알고. 그건 좀 내가 예받쳤어. 일단은 이 집은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자살로 돌아가셨어요. 네, 팩트야. 구라 아니야 진짜로. 어, 진짜 자살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빠가 사업을 좀 크게 해가지고 집 빚이 많았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중3 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못 먹을 욕도 다 먹어보고 그랬는데. 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성공을 했죠. 아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집 계속 이사 다니면서 돈 차곡차곡 모아서 쇼핑몰 차리고 나서부터 이제 돈을 한 번에 이렇게 집 빚을 갚은 게 아니라 네 엄마랑 약속을 했어요. 빚을 갚으면은 시발이 아니라 집 명의를 이제 제 걸로 바꿔준다고 해서 제 집이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이제 택시 타고 안 가도 돼. 택시 타고 안 가도 돼, 걸어도 돼. 동거하기 딱 좋아요. 이제 면허만 따면 되는데 나 차만 있으면 이제 대박 아니냐? 그지. 아, 우리 운전기사로 쓰는 거 어때? 우리 둘 다 면허 있는데 목숨 보장할게. 내가 경호원 해줄게. 이 집은 전세도 아니고 네 매매기 때문에 월세도 안 내고 그냥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랑 구독 꼭 해주시고 쇼핑몰 주문이랑 어플다운 많이 해주시고 어플 그거 하는데 돈 많이 질렀어요. 그리고 또 이제 스폰서 많이 많이 이용해주시고 내일 생방송 때 봅시다. 바이바이. 구독. 그렇지. 용서가 인사 한 번만. 구독했어. 들어갈게요.